안녕하세요. 이채인 유튜브 이채인입니다. 오늘은 채소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해주신 휴대폰 케이스 리뷰하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인터넷 케이스 쇼핑몰 떨샵이라는 곳에서 한번 주문해봤는데요. 총 10개를 주문을 했고요. 기본 케이스부터 화려한 키링 케이스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리뷰하러 가볼까요? 고고! 먼저 기본 케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투명 젤리 케이스 그리고 탱글 젤리 케이스입니다. 근데 가격이 990원이고요. 이거는 3,900원이에요. 990원 가격 실화인가요, 여러분? 한번 뜯어볼게요. 우와! 완전 투명이에요, 여러분. 어?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튼튼한데요? 이 케이스는 범퍼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퉁이가 이렇게 식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끼워볼게요. 짜잔! 와, 여러분 아이폰 실버에 너무 잘 어울려요. 역시 기본이 짱입니다, 아이폰은. 짜잔! 이렇게 투명 범퍼 케이스를 한번 착용해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내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두 케이스를 비교했을 때 모서리가 많이 찍히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를 추천드리고요.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와, 이 케이스, 와, 둘 다 케이스가 가격이 너무 착해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보러 가실까요? 고고! 두 번째는 눈알 털 팔 다리 케이스인데요. 짠! 가격은 12,900원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짱 귀여워요.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 저는 빨간색을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한번 끼워볼게요. 짜잔! 이렇게 착용을 해봤는데요. 너무 귀엽죠? 근데 털 날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귀여운 건 짱입니다, 여러분. 거울 셀카 찍을 때 짜잔! 완전 인싸 아닌가요, 인싸? 그리고 앞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보러 가실까요? 고고! 세 번째 케이스는 짜잔! 한 개 먹은 당근 패턴 하드 케이스와 디지톡입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채소분들이 생각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짜잔! 와, 너무 귀여워요. 와, 무광인데 짱 귀엽네요. 가격은 6,900원입니다. 디지톡도 한번 뜯어볼게요. 와, 너무 귀여운데요? 와, 이 디디톡은 4,9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붙여서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쓸 겁니다. 가운데 한번 케이스를 먼저 끼워볼게요. 짜잔! 이렇게 착용을 해봤는데요. 와,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 디디톡을 이제 여기다 붙일 건데 색깔이 좀 달라요, 당근 색깔이. 이쪽에 있는 당근 색깔은 약간 오렌지 느낌이 더 세고 이쪽에 있는 당근은 약간 노란색 느낌이 더 든 것 같아요. 그 점은 참고해주세요. 한번 가운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떼서 손 모양을 생각해서 정 가운데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꾹 눌러줍니다. 짜잔! 우와! 우와, 짱 귀여워요, 여러분! 와, 들고 다닐 때도 완전 편한데요? 역시 디디톡을 붙이니까 더 포인트 있고 귀여운 것 같습니다. 짜잔! 그러면 네 번째 케이스 보러 가실까요? 고고! 네 번째 케이스는요, 하드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범퍼를 준비해봤습니다. 죽은 게 뽀글 소녀라는 범퍼 케이스인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짜잔! 가격은 7,900원이고요. 이 화이트와 블랙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이 디자인이 너무 귀엽습니다. 포인트! 그럼 한번 착용해볼까요? 대박! 착용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딱 맞고, 그쵸,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짜잔! 다섯 번째 케이스 보러 가실까요? 고고! 다섯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 드디어 키링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짜잔! 젤리 데코텐 앵두 데코 3 케이스인데요. 너무 귀엽죠? 8,900원에 지금 구매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우와, 여러분 진짜
예쁜데요? 와 너무 예뻐요. 와, 키링에 여기 보석도 있어요 여러분. 짠. 와 대박인데요? 한번 착용해 볼게요. 와 완전 기대 기대. 짜잔. 이렇게 착용했는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케이스 리뷰했던 것 중에. 와 너무 예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앵두가 3개가 붙어있고 키링이 있습니다. 짜잔. 깜찍깜찍해요. 그러면 여섯 번째 케이스 보러 가실까요? 고고! 여섯 번째 케이스는 하드 데코텐 공주아트 블랙이라는 케이스인데요. 짜잔! 가격은 14,900원인데 어? 검정밖에 없는데 이게 14,900원이라고? 짜잔! 키링은 뒤에 있습니다. 속았죠? 그러면 급하니까 빨리 뜯어볼게요. 짠! 이런 식으로 키링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와, 키링이 엄청 다양한 게 달려있어요. 짠! 한번 붙여볼게요. 떼준 다음 키링은 좀 한 이 정도 쯤에 붙이도록 할게요. 오! 짜잔!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그림도 있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한번 착용해 볼게요. 짜잔! 이렇게 케이스를 착용해 봤는데요. 와 여러분 블랙하고 골드가 너무 잘 어울려요. 짜잔! 그리고 완전 화려하고 고급집니다. 오, 이 키링을 꼈다가 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른 키링을 낄 수도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쁜데요?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 다. 짠. 그러면 일곱 번째 케이스 보러 가실까요? 고고! 일곱 번째 케이스는 짜잔! 과일 드로잉 케이스인데요. 6,900원이고 하드 케이스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와 너무 예뻐요. 와 대박.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약간 감성 있지 않나요? 한번 착용해 볼게요. 와 여러분 착용을 해봤는데요 이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광입니다. 짠. 이런 식으로 오, 감성 디자인 마음에 드네요. 여덟 번째 케이스 보러 가실까요? 고고. 첫 번째 케이스는 타원과 튤립이라는 케이스인데요. 짜잔! 5,900원이고요. 젤리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와,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짜잔! 와! 오, 너무 예뻐요. 한번 착용해볼게요. 말이 안 나오는데요? 너무 예뻐서? 와! 착용했더니 이것도 감성 디자인인데요. 와, 진짜 예쁩니다. 이 색이 너무 아름다워요. 와 대박. 5,900원 가격도 저렴한데요? 그러면 아홉 번째 케이스 보러 가실까요? 고고! 짜잔! 마지막 케이스는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는 연필크 케어베어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6,900원이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와 너무 예뻐요 여러분. 완전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 핸드폰 아래쪽에 달 수 있는 이렇게 고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착용을 해봤는데요 너무 귀엽죠? 근데 제 폰이 커서 그런지 이 위에 카메라 렌즈 부분하고 이게 충전하는 부분이 좀 안 맞네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 귀엽다는. 와 너무 귀엽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고리도 있는데 고리도 엄청 귀여워요. 이렇게 손가락에 껴서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떨샵에서 기본 케이스부터 다양한 키링 케이스까지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선수분들은 이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